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시바이누가 엄청난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SEC가 드디어 승인을 한 거 다들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와준 겁니다. 와우!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을 두 번이나 연기해오던 이 SEC가 드디어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이 크립토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난 훈풍이 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0.94로 굉장히 높은 우리 시바이누가 엄청난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상관계수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의 차트와 시바이누의 차트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상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이제 시바이누는 밈코인 특성상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바이누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1파 상승 이후에 2파 조정, 그리고 3파 상승, 그 이후에 마지막 최고 상승인 5파 상승 전에 이 4파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마지막 초 급등전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가장 심해지는 구간으로 우리 홀더분들이 가장 힘드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박스 구간에서 이제 강력한 돌파가 나와주면 앞전에 나왔던 올해 최고치를 테스트하기 위한 상승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최고치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유명 거래소에서 예측했던 대로 약 762만%가 상승해서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엄청난 전망까지 나와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시바이누로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제작하는데 힘내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자면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SEC 드디어 승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 나와준 거죠?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을 두 번이나 연기를 해오던 SEC가 승인을 하게 된 건데요. 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이 크립토 시장에 가장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는 크립토 시장의 엄청난 승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크립토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이걸 기초한 파생상품 시장이 현재 압도적으로 큰 시장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가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재료를 트게 된 겁니다. 시장이 상황이 안 좋은데 돈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엄청난 상승 조짐을 보였을 때 이제 돈들이 몰리게 될 겁니다. 지금 자금들이 몰려오게 할 수 있는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이 자금의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신의 트윗에다가 달러 가치의 하락과 채권, 가격 또한 하락을 해서 여기 있는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 거기에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는 지난 미국 대선 때 관찰되었던 이런 패턴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 그리고 2016년, 2020년 이렇게 3봉이 저점을 기록한 후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미국 대선 이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선례를 감안을 했을 때 트럼프와 해리스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벌리고 있는 이번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국의 패권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무조건 코인 시장에 불장을 오게 만들 것이고, 우리 시바이누는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 기존에 실제로 밈코인을 구매하지 않았던 이런 미국 정부가 540억 개 이상의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고래들이 시바이누 점점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이 딱 시바이누를 저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놓고 폭등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불장이 온다는 걸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암시만으로 당연히 루머인 것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여기서 이제 정말 확실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밈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시바이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기사 하나였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이만큼 밈코인은 소액으로 몇천 배, 몇만 배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밈코인만이 유일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섣불리 이런 밈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바이누는 업비트에 상장된 지 1년 된 밈코인이네요. 이 밈코인은 2021년도 아무도 모를 당시에 400만 원 투자했던 평범한 사람을 조단위 부자로 만들어준 아주 효자 코인인데, 물론 2021년도처럼 400만 원을 1조 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때 영광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테마가 바로 밈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듯이 지금도 밈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 뉴스인 블룸버그에서 밈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사람들 얘기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리란 법도 없고요. 저처럼 10만 원씩만 매수해 두셔도 이게 몇천 배가 오른다면 이게 바로 10만 원으로 1억을 벌 수도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조차도 2010년도에 비트코인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고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영상도 찾고 공부까지 하면서 거의 살 뻔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엔 매수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 공부하면 할수록 이 비트코인은 사기 거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 진짜 없는 돈 샘치고 10만 원 매수해뒀더라면 지금은 몇천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 거품 갖고 사기 갔던 비트코인이 결국에 1억을 가고 정말 수많은 코인 부자들,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밈코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도 모르고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밈코인, 이 2010년도 당시 비트코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그냥 10만 원만 사둬 볼걸. 그때 이미 오르고 가서 후회해봤자 내 재산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겪었기 때문에 2010년도 때처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밈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발굴한 코인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밈코인도 흐름이 있죠.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코인은 바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인데 이미 베이스 기반 밈코인으로 100만 장자가 뭐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2003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몇천 배 올랐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봉크 코인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있고요. 이런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흥행에 가지고 솔라나 시가총액이 108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상승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솔라나 기반 밈코인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들은 베이스 밈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베이스 밈코인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솔라나 재산이 몇천 배나 불려진 투자자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에 재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했듯 거래량과 상승률은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직 이 베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스는 미국의 3대 코인 거래소 중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이 코인베이스 프로토콜 총괄인 제시폴락이 창시한 레이어 2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블록체인 토큰인 BNB 기반의 토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장한다는 점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도 베이스 기반의 코인을 적극 지원하고 우선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가 밈코인 대장인 도지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코인베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밈코인을 주로 거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 코인베이스에서 밈코인을 더욱더 밀어줄 명분을 만들고 그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을 적극 지원한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잊고 살 수 있는 소액으로 매수해서 상승세 잘 타준다면 만 원, 10만 원으로 1억, 1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수시로 변하는 코인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긴데요. 어떤 주제나 메타의 코인들이 주목받고 매수세가 몰리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대급 코인 불장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은 어렵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현재 사이트에만 가보더라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밈코인은 몇천 개가 넘어가고요. 이 중에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여기에서도 시바이누를 한번 보시자면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개발자들이 어떤 코인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가 다 알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밈코인 같은 경우는 밈이라는 게 유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유행이 얼마나 갈 수 있는 유행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여준 도구 위엣을 보여드리면 유행의 선두주자들은 유행이 시작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500원에 매수해서 여기 5,000원 정도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1000% 되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전혀 무시하고 유행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갔다가 결국에 유행이 끝나고 남들 빠져나와도 혼자 거기 물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매매하는 투자자들 중에 이 젊은 층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젊은 층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이 코인이 좋다라고 커뮤니티 올라오면 금방 매수해서 치고 빠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초기의 유행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지금 보고 계신 코인들의 SNS 백서 홈페이지 이런 걸 다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전업 투자자 같은 분들이나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일 자체가 이거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걸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투자에 조금 겁이 난다 혹은 뭐 어려워서 자꾸 손실만 발생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유행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혼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계시겠죠.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역대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아래에 있는 밈코인들도 기본적으로 1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올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사더라도 1000배 수익을 보면 얼마입니까?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밈코인은 바위만 보시더라도 코인 특성상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될 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번 불장이 정말 크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이스 기반 밈코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초창기 시바이누처럼 커뮤니티 AI 기술력 그리고 차트 보이시죠? 상장 이후에 밑으로 쭉 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크게 한 번씩 터지면서 매집을 끝낸 모습이고 이게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자로쟁어처럼 매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접한 고래가 아니라 상당히 실력 있는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1% 올랐지만 밈코인 특성상 이건 뭐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시드가 많지 않으시더라도 꼭 소액으로 넣어보세요. 1000% 아니면 1만% 혹은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어지긴 하겠죠. 제가 이거 세 달 걸려서 찾은 종목이지만 이게 항상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다 같이 먹어보자는 의미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가 저의 개인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베이스 기반 밈코인 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종목 받으신 분들은 단돈 만 원이라도 없는 돈 셈치고 담아두세요.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만에 몇천 배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괜히 로또 같은 희박하고 의미 없는 도박하지 마시고 이런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